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맨 떵깨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투존 치킨을 시켰는데요. 이제 여기에 순살 파타 스틱 세트, 이거는 이제 순살 바다에 빠진 치킨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케이준 양념이랑 이제 오리엔탈 파닭,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우 명태 오징어 순살 해가지고 새우 명태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세 가지. 네, 이건 어니언 갈릭이에요. 네, 총 여섯 가지 맛이거든요, 치킨이. 저 처음 먹어보는데 참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또 있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네. 나 치킨부터 한번. 케이준은 드레싱이 있거든요, 이렇게. 드레싱. 저는 어니언. 드레싱을 좀 뿌려가지고. 가격은 19,900원이에요, 하나에. 아, 세 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케이준이. 와. 딱 짜오면. 적당히 뿌리죠. 또 이게 적당히 뿌려야 돼. 이게 또 맛이 쓸 수가 있으니까. 동생은 다 뿌렸다? 어? 적당히 뿌리자면서 다 뿌렸어? 아, 다 뿌려도 된다 이거. 아, 그래? 어, 저 케이준부터 일단 먹을게요. 형도 뭐 같은 거부터. 앞접시 저기 놔뒀어요. 오케이. 케이준. 이 샐러드랑 같이 먹나 봐요. 이렇게 해서. 네, 투존 치킨 처음 먹어보거든요. 소매 조심하고. 와, 맛있다, 케이준. 와, 괜찮은데요? 샐러드와 소스에 맞나? 치킨이? 진짜 맛있어. 아, 소매 짜장면이요? 빨리 먹어달라는 뜻인가? 그냥 장보고 먹을게요. 여섯 마리 아닐걸요? 여기 세 개에 한 마리 같은데? 한 마리 반 정도? 한 마리 반 정도? 와. 양념치킨. 아니야. 케이준 양념치킨. 어, 괜찮다, 여러분들. 맛있다. 맛있다. 이 치킨은 오랜만에 먹어줘도 맛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치킨도. 콘지몬이 10개 고마워요. 소스가 약간 닭강정소스에서 살짝 연한 맛? 닭가슴 소스는 좀 비슷해요, 양념치킨이. 파닭. 이렇게. 근데 투존은 이제 세 가지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치킨이죠. 이건 파닭. 39,800원이요. 두 가지, 여섯 가지 해서 이거. 맛있다, 치킨. 저희는 소화가 금방 돼버리는 편이죠. 맛이 여섯 가지라서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릴 수가 있어서 저도 양념 후라이드만 항상 반반씩 먹거든요. 이거 이제 새우, 명태, 오징어, 순살 들어있어가지고 새우, 명태, 오징어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 명태. 명태. 진짜 멘트 맛나네. 멘트 맛나. 멘트 치킨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진짜 멘트 그거 맛이에요. 와, 멘트 살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참순살이 부드럽잖아요. 되게 부드러운 딱 하면서 멘트의 향이 싹 나요. 이거 딱 봐도 오징어 같은데? 밥 일단 먹어도 맛있겠다. 밥 일단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씹을 때 그 느낌, 그 뭐지? 그 두부 있잖아, 두부. 그 이런 막 튀김 두부가 뭐라 하지, 여러분들? 근데 치킨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치킨이랑 아주 거리가 멉니다. 네. 생선전? 명태전? 너무 맛있다.
이제 한번 이제 짜장면을 제 게 두 개가 간짜장이고 두 개가 그거거든요. 내 간짜장 두 개 바꿀까 하나씩? 그냥 일반 짜장이죠 항상. 일반 짜장? 응. 일반 짜장 좋아하시면 일반 짜장. 저는 일반 짜장밖에 안 먹어. 짬뽕 국물 좀 섞어가지고. 난 간짜장이 맛있던데. 진짜. 간짜장이 좀 더 진하긴 해요 확실히 맛이. 이거 어니언 소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소스가 좀 진하지 간짜장이. 진짜 여러분들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 도는 소리, 비비는 소리. 와 이 비비는 소리가. 아까 동수 잘 비빈다. 어?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비벼요. 고기 나는 이 간짜장에 고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전에 간짜장 시키면 항상 계란을 더 줘서 나는 시켜 먹었거든. 거기 계란 줬어? 계란 있다 여기. 역시요. 나 하얀 거. 아 고맙다. 말을 해 달라고. 간짜장을 시키면 항상 계란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짜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만요. 나 단무지랑 싸가지고 나 이렇게. 와 이게 간짜장이 좀 소스가 좀 잘 배겠어 이게. 아까 6시에 먹었어요. 6시에 중구치 좋죠. 이렇게 먹고 건더기 같지. 응? 아 경상도는 간짜랑 후라이드 올려줘요? 이거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나?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넣어주기보단 우리는 후라이로도 넣어줬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데서는. 와 한번 먹어보자. 윤기 찼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간짜장 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 같이 이렇게 숟가락 따로. 건더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어제는 하루에 한 끼 먹다가 단게 너무 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쉘이랑 막 여러 가지로 좀 집어 먹었어요. 많이. 아 너무 좋아요. 닦아 먹어볼까? 네, 원래 짜장면은 눅해서 맛있어 보여. 계란을 일단 빼놓고 또 동생이 계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와 머리 좋네. 서로 맛가서 또 먹어봐야지. 이건 이제 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이 간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볶아서 주나봐요. 오 소스가 확실히 진해. 맛있네. 응? 다 먹어 보나. 아파 있지. 짜장면에 면 내 건 없다? 면 내 거 없다? 어? 근데 난 남겨놨다? 그치 이래서 짜장면 한입 죽는 거는 말이 안 돼. 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절대. 한입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한입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먹은 거지. 밥을 좀 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같이 먹을게요. 케준이랑 나 이렇게 짜장면 싸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
이거 너무 크네. 좀 조그만 거.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리엔탈 아니지. 어이구, 어니언 같아 이거. 오케이. 소스가 엄청 이뻐요. 후식은 빵 먹을 것 같아요. 저 뉴질랜드에서 생방송 보고 있는데 여긴 새벽 2시라고 완전 팬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거기 새벽 2시에요? 양념이 되게 잘 어울리네 짜장이랑 은근히. 치킨이랑 이 중국집도 괜찮은 것 같아 조합이. 맞지? 약... 소스가 따로 논다 해야 되나? 약간? 막 뭉쳐져서 합쳐진 맛이 아니라 약간 따로 놀아서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니, 이렇게 소스... 섞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삐 알님이 만원 후원을. 아이러뷰야 고맙습니다. PTR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건 그냥 후라이드예요. 이제 후라이드인데 여기다 그냥 파닭 소스 좀 느끼하면은 그냥 무쳐 먹어. 짜장 소스 있다가 치킨. 원래 탄수육도 많이 찍어 먹거든. 무슨 이거 고마워요. 이게 오징어네요. 오징어 되게 크네.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단무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또 반찬 소스를 일단 넣어가지고. 일요일날은 항상 짜장 아니겠습니까? 네. 주말에 좀 중국집도 많이 드시면 많지. 치킨이나 그치? 음료수 있나? 어. 지금 좀 딱 콜라 한 잔 딱 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중국집은 코카콜라 펩시 맞춤이 내가 줄게. 아니야. 무조건 펩시 나오더라. 오 머리 좋네.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펩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중국집은 펩시지. 아니 중국집이 아닌데 이거? 이거 치킨 거다 치킨. 아 근데 치킨도 펩시 나와 원래. 아, 아 중국집 게 아니지. 고맙다. 와. 오 김보석. 펩시는 처음 와 펩시. 치얼스. 치얼스. 건배. 건배. 아, 너무 좋다. 오, 좋아요. 이제 또 짬뽕 매니아분들 왕짬뽕 시켰거든요. 네, 왕짬뽕. 나 일단 홍합을 좀 먹어주고. 네, 화질은 그 톱니바퀴 누르면요 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꾸시면 돼요. 해물이 탱글탱글하네요. 해우랑 홍합이. 어머 홍합 껍질까지 씹어봤네. 홍합 껍질까지 먹어버렸냐? 어 여기 중국집은 면 따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따로 따로 줘야 돼. 네, 면이 또 뿔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배달이 진짜 빨렸어. 한 10분 걸렸냐? 어. 놀랬어요. 저희는 비행기 타고 왔대. 아, 비행기 타고 왔어? 어, 그러니까 빨리 왔어. 와, 나 전 놀랬어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시키자마자 너무 빨리 와 바로 왔거든요. 짬뽕. 진짜 얼큰할 것 같아요. 맞죠? 나 맨날 한번 휘둘러서 나 이게 국물이 좀. 현재 통삼겹은 이마트에 샀어요. 근데 롯데마트에서 팔 것 같은데. 와우. 엄마 이봐봐. 장난 아니야? 양념 두 개 섞어서 먹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반반씩. 와.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왕짬뽕이나 짬뽕이나 비교하는 거는 해물이 더 많아. 일단 왕짬뽕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양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그거 감사도 했는데. 감사도 했어요. 그거 영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했지. 양파만 올려서 먹어봐달라고. 저는 여기 어니언 치킨이 좋은 것 같아요. 양파를 되게 듬뿍하게 줘요. 가득. 후원 메시지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이 올라가면은 빨리 넘어가가지고 못 읽어요. 바로 다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처럼 약간 이렇게 내려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사라져버려요. 투전 치킨이 이제 체인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주에서 샀어요. 아, 생일 축하해달라고. 생일 축하하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휴가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여름에 한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우니까. 우리 곤준이 이렇게 고마워요. 아까 후원해주신 분 생일 축하 그거래. 생일이래.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아, 후원 메시지 위에 후원 뜨는 거 누르면은 이제 메시지가 떠요? 여기 양념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걸 찍어서 먹을게요. 밖에서. 여러분들 짬뽕 국물이 속이 막 뚫리네. 와, 시원하네요 그냥. 여러분들 채팅해. 매너 채팅해주세요. 채팅해. 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땀이 나네요. 네. 와. 약간 음식을 먹방 중에 소통하려 했는데 먹방 중에는 좀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채팅이 바로 올라가서 이게 못 읽어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딱딱 읽어야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배추 소스가 맛있어요. 어니언 소스가 맛있어요. 저는 이제 이 소스는 좀 진해요. 너무 진해서 좀 그렇고 이제 어니언 소스가 되게 연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치킨도 치킨보다는 약간 치킨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생선으로 한 거라서 맛도 다르고 식감도 좀 달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치킨 땡기신 분은 케이준? 아니 어떤 분이 던킨 이용하셨냐고 무슨 모태솔로인데 이용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될 정도지 그네. 에? 누구야 그거? 그분은 벙어리 좀 먹여야겠구만. 나를 화나게 만드네 또 조금.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TW님 이혼하신. 보통 결혼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벙어리 두 분 먹으세요. 보통 네? 결혼했냐고 물어보잖아. 이혼했냐? 와 너무하네. 나 진짜 저거는 좀 심했네. 저 드립을. 어? 양념치킨 진짜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천사님이 한 게 고마워요. 시계 바늘 뜯어버렸어요. 원래 저는 시계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서 살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 바늘이 좌우 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빼버렸어요. 그게 오징어 튀김 돼 있어요. 안에 보시면 하얗게 돼 있죠. 오징어. 꽃이 많이 폈나요? 많이 피긴 폈는데 아직 문천수씨도 안 가보고 저기 산문지 그 산롱회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같이 무등산이나 가자. 무등산? 우리 말토끼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여러분들 제가 꿈을 꿨거든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뺐는데 나무젓가락 하나 나오는 꿈 꿨어요. 이게 분리돼. 이렇게 하나 여기 안에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복꿈인가요? 복꿈? 뭐? 물 꿈 꿔야지 그거라는데 보기 그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로는 안 되지. 응? 그래? 막 두 개 들어있고 그래야지 젓가락이. 아 귀띠님 한 개 고마워요. 개꿈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꿈 꿔야지 그거예요? 저 그릇을 안에 든 건 뭔가요? 이건 이제 중국집이라고 이렇게 짜장면이에요. 와 뭐야? 새우 같아요. 와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 오징어네 오징어. 다 오징어 그거야. 오징어, 명태, 새우 그 세 가지.
조만간 광주 여행 가는데 아이들끼리 갈 수 있는 여행지 좀 소개시켜 주라고. 광주도 괜찮긴 한데 막 이렇게 막 여행 다닐 그 상록이가 같은데 이제 벚꽃이 많이 폈어요. 그쪽도 괜찮고 이제 온천저수지도 괜찮아요. 온천저수지도 좀 이게 풍경도 이쁘고 되게 괜찮고 이제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랑 가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서. 한번 살짝 부어가지고. 아, 입 벌리고 보다가 침 떨어질 뻔. 아, 저도 어제 침 흘렸어요. 어제 광고 보다가. 좀 잘 비벼가지고 시초 살짝만 더 넣을게요. 시초를 넣으면요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살짝 넣어. 내가 짬뽕 국물 넣어라. 뭐 당무지 국물도 넣어도 돼. 이거 원래 이거 당무지 국물도 살짝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상관이 없대. 당무지 국물을 또 살짝 넣어주면요 약간 또 시큼하니 또 맛있어요. 시큼한 어떡하려나. 제가 또 시큼한 것도 매니아거든요. 원래 참기름 넣었었는데 좀 이제 덜 좀 고소한 맛보다는 짜장면에 이제 깊은 맛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광주는 이제 무등산은 유명하죠. 비벼서. 꽂혔어요 이렇게. 이 어니언을 같이 먹을게요. 우와, 우리는 시골이라서 24시간 중국집이 없다고. 저도 원래 없었거든요. 하수연 살 때.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다. 감자자.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그 3분짜장 아시죠? 그 3분짜장에다가 라면 있잖아요. 라면 면만 딱 삶아가지고 그걸 짜장면처럼 먹었어요. 와, 최고 최고. 아, 추정술이 괜찮은데요? 떡깨고 곱빼기냐고? 너고 곱빼기냐? 응? 아니야, 아니, 곱빼기 아닙니다. 그 아, 니얼쌈도 오늘 못 늘렸어요, 근데. 응. 니얼쌈도 오늘. 내일 올릴게, 내일. 그 다음에 짬뽕 국물 한번 먹어주라고. 시원하게 먹어줄게요. 시원해. 맛있네. 시원하지? 아, 좋네. 약간 중국이 있네. 한번 더 먹을 뻔했어. 너 밥 말아 먹을래 했지? 어? 저거.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 먹었다. 이렇게 알아맞췄네. 이거 짜장수도 아닌데. 안 묻었어요. 근데 이거 세 가지가 다 명태, 새우 그거예요. 오늘 좀 더 뿌릴까요?
아, 면이 좀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진할 거예요. 이쪽만 좀 하얘요, 이쪽. 면이 이쪽은 좀 잘 안 비벼져가지고. 이거 어니언 소스예요. 이게 어떤 소스였지? 케이주? 응. 덥다 더워. 와, 땀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와, 덥다 진짜. 치킨은 진짜 거의 한 마리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이 그래도 많아가지고 좀. 오늘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이거 5,900원은 생일 축하와 영어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 그건 아까 끝났어요. 그거 말했어요, 그거. 처음에 감사도 했는데. 아, 됐어. 아까 여기 맛있어. 왜? 아. 적당히 먹으려면 이제 먹방 시작인데. 이제 먹방 시작입니다. 네. 이거는 따로 소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가 좀 없어가지고 그냥 먹기에 좀 그러네. 이거는 소스를 따로 안 줬어? 그냥 후라이드 먹기에는 약간 많이 밋밋해요. 저는 채널이 없어요, 원래. 네. 원래 채널 안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닭.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 시엘스. 한번 해달라, 야, 지금. 시엘스. 한, 왜 해달라 해? 아, 리리안님 50개 고맙습니다, 뱅가에. 이게 면태 같아요. 면태가 제일 맛있다. 동글동글한 거야. 살살 녹아? 좋아. 투촌 치킨은 3번 세트가 맛있어요.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선진님이 오늘 또 내 커피 드시라고 오늘도 맛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뿌잉뿌잉.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선진님이 커피 드시네. 어떤 커피 좋아하지요? 나 아메리카노 먹으란다. 형도. 원래 헤이즐넛만 먹었었거든요. 요새는 아메리카노에 좀 좋아해가지고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아요. 아, 그 조성구들이 있는 거는요,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일부러 시간이 걸려 있어요. 한 40초 정도? 일단 치킨 맛은 다 봤는데 일단 제일 맛있는 게
일단 양념치킨 진짜 맛있네요. 와, 양념치킨 진짜 맛있고요. 케이준도 진짜 맛있어요. 케이준 맛있죠? 그리고 어니언 맛있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냥. 네. 저는 이거 1, 2, 3, 4, 5, 6? 예전 순서 같은데. 그니까 간장이 없어서 좀 아쉽네. 간장 후라이드 하나 빼고 이제 간장이면 좋은데. 유튜브도 수수료 있어요. 30%. 선지님이 매운 음식 제외하고 저 이렇게 누르면 나온다는데. 다음 주에 광주에 출장 가는데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매운 음식 제외하고요. 광주에는 일단 떡갈비집이 되게 유명해요. 떡갈비랑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색다른 걸 먹고 싶잖아요. 떡갈비도 떡갈비인데 이제 영미 오리탕이라고 오리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영미 오리탕도 괜찮아요. 가문, 아, 금호도의 유전청이 맛있어요. 짜장면은 그냥 후라이드보다 양념이랑 같이 먹는 게 되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오징어. 아니 이거 좀 호폭이에요. 이거 이사를 좀 호폭하고 좀 부드러운 살 양념치킨 좀 부드러운데. 아 크리스탄님 50장 고맙습니다. 50개. 아이고 하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뒤에 입장은 산 거예요, 저거. 저 렌즈를 한 번도 안 껴봤어요. 눈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안 껴봤어요. 아, 그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후원 터지면은 그 제목이 그 뭐냐 메시지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끝나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메시지까지 같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맛소금 있어? 아, 역시 후라이드는 맛소금이지.
이거 자르면 돌려 드시는 분도 있어 이렇게. 저 밥벽은 차당 해야겠다. 잡아. 차당을 잘 안 하는데 저. 저분이나 히읗키읗님이 심한 것 같아요. 아, 수영이... 원래 웬만해 잘 안 넣는데. 아 수영이도 차당. 잠깐만요. 물타기 심하네. 어 차당도 몇 명 날릴게요 유튜브도. 관리 좀 해야겠어. 네, 저 원래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많이 떠먹었어요, 이렇게. 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빵으로 먹을지는 몰라가지고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빵 종류를 먹는데 지금 이마트에 사놓은 빵도 있고 또 이게 주신 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떤 빵으로 먹을지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딱 말을 못하겠어요. 원래 유튜브를 그렇게 좀 그래도 안티도 팬이라 생각해가지고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싹둑을 끊어야지 완주야. 저희는 소화제를 안 먹고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뭘 먹냐면 이제 매실 차 같은 거, 매실 차나 매실 주스나 막 그런 거 먹어요. 왜냐면 소화제도 맨날 맨날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됐을 때만 딱 먹어요. 후라이드는 그냥 맛소금 살짝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알죠? 이 맛소금의 맛다. 요새 보리밥 먹고 싶더라. 보리밥 여러분들 조만간 할까? 보리밥 좋지. 맞아. 나 요새 쌀만 먹다 보리밥 땡기더라고. 아 보리밥을 준비해오고 싶은데 보리밥 그 포장이 안 돼가지고 자주 못 준비해온 것 같아요. 꼭 추천, 꼭 먹었으면 하는 음식 있나요? 저번에 이제 외국에 사신 분께서 그 뭐냐 김치 종류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밥이랑 김치 먹어달래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벌써 모기가 나왔어요? 나 이제 모기 나올 때 됐죠, 이제 지금. 모기 나올 때 됐죠, 이제. 짜장면 치킨이랑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아, 보리밥 맛있죠. 두툼한 수육이요. 제가 수육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은근히 들어갈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보는 거랑 다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때 다시 느꼈어요. 아, 라면 종류 다 섞어서 먹어주라고. 라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알아요? 최소 한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라면 종류가? 50가지는 훨씬 넘겠지? 50 좀 넘지? 한 100가지 되냐? 아, 100가지는 모르겠다. 한 100가지 될 거 같아. 나 못반지는 46개국 맞습니다, 벵가일. 감사해요. 1976번째 벵가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배달 시키면 치킨이 땡기거나 막 중급집이 땡기거나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먹을지 막 결정하시면 돼. 그냥 두 가지 시켜 드세요. 네, 그냥 쿨하게 그냥 딱 치킨이 남기면 다음날 먹어도 맛있거든요. 돈이 딱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어. 보통 2만원? 응. 그리고 아니면은 다 못 먹을까봐. 아, 치킨 다음날 먹어도 된다니까? 다음날에? 그래도 맛있... 지금 먹어야지 딱 맛있어서 안 드신 분들 많다. 아, 그래? 응. 맞죠? 다 못 먹을까봐. 우리는 이제 뭐 다 먹잖아, 봐봐. 그래도 깔끔하니. 대박. 아, 여기요. 저도 식은 치킨 되게 좋아해요. 나도. 식은 치킨이 은근히 전자레인지 안 데피고 그냥 냉장고에 넣는 상태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딱 먹었을 때 양념 딱 맞지? 씻었어. 왜 형 깨끗하다? 형 거? 아니요. 왜? 아, 형 거 깨끗한데? 제 상반기 목표가요. 그냥 꾸준히만 하자 이거예요. 꾸준히만 하고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식은 빵인데요. 제가 이 뭔가 이마트 빵이 있고요. 이거 하나는 이제 보내주신 빵이 있는데 어떤 거 먹을지 몰라가지고 아직 딱 정하지 못했어요. 아 밥에 소리 나네. 근데 네, 같이 먹게? 한 입 뺏어 먹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숟가락을 줘버렸네. 나 먹어준다 형. 아니다 괜찮다 형. 여러분들 간짜장은 진짜 비벼 먹기 딱 좋은 밥이야 진짜. 야채가 네. 많아서 좋아. 싱싱하고. 응, 뭐. 아, 괜찮아.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간짜장은. 나 한 숟갈 해가지고. 콜라 하나만 줄 수 있나? 네, 두 종류 치킨 중에는 케이준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맛있게 먹었었던 국수가요. 할머니가 간장에다가 이제 참기름 딱 하고 거기다 고춧가루 좀 하고 해가지고 그 국수 있잖아요. 금방 삶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 묻혀가지고 먹었던 국수랑. 나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다. 맞지? 뭐 설탕, 설탕물 알아요? 일반 물에다가 설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 딱딱 넣고 거기다 국수 넣어가지고 그대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맞아, 콩나물 비빔밥도 되게 맛있어. 물 말아 먹었을 때 밤에 물 말아서 김치 올려 먹는 게 짱이라고. 저는 물 말아서 그 풋고추에다가 딱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후식 빵이에요, 빵. 네. 설탕국수가 무슨 맛이냐면요, 약간 달달하면서 그 시원한 맛을 먹기 때문에 무조건 얼음이 있어야 돼요. 국수가 되게 시원한 맛을 먹기 때문에 국수 먹으면서 이제 설탕물 딱 마시면은 크 난리 나죠. 페트폭격이 또 왔네. 반가워요.
나는 또 홍고수 좋아해요. 홍고수. 그 관자장에 계란을 올려준 데가 있고 안 올려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이에요. 그릇은 저희가 다 샀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시 안 찾아가요. 저희 설거지에 넣습니다. 네, 저희 거, 저희 거. 고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감자장에. 술은 잘 못 먹어요, 저희가. 네. 술은 별로 잘 못 먹어가지고. 집에 혼자 있어요, 무서워요. 전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웠을 때 모든 방에 있는 불을 다 켜놓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노래 틀어놓고 그랬었어요. 나이 어렸을 때, 무서웠을 때. 저는 요리 잘하는 게 계란 후라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 난 계란말이 잘한다. 계란말이 잘해? 땅에 양념 붙여가지고 지혈스야. 펩시는 뭔가 탄산이 너무 빨리 빠져요. 코카콜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입만 달라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저트가 또 빵이어가지고. 아, 덥다. 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 리얼 사운드 안 해요. 똥개삼기도 찍어야 되는데. 똥개삼기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아, 치킨이네. 아까 먹을 땐 치킨 없었는데. 치킨도 있어요. 아, 더워. 내 그리워진. 아, 칠면조 다리가 질긴 게 아니라 그 다리 뼈가 많아가지고 뼈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딱 이것까지 먹게요. 벚꽃을 벚꽃을 보고 싶다. 벚꽃이 빨간 것도 있고 흰색도 있던데 어떤 게 진짜 빨간 게 벚꽃인가?
아니요, 통계상 반반 안 해요. 네, 뭐 식비를 반반 쓰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같이 모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면 정말 고맙어요,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또 깼나? 끝.